그만큼은 이제는 제재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군대 갔다 왔... 안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무슨 인민군이냐? 자, 내가 저걸 해야 되니까. 그래, 모른다니까. 나 진짜. 부채식! 지금 당장 경찰서 줄 수 있어! 부채식! 지금 당장 경찰서 줄 수 있어! 갑자기 박살이자 또 뭐냐, 이거! 야, 지금 당장 경찰서 줄 수 있어! 힘든가 보다. 오, 이거 몇 개? 2주에 때잖아, 2주 해야지. 이거 복근에 힘이 엄청 들어가네요. 손 누워 앉아 춤춰야 된다, 진짜. 항상 힘을 줘야 되지. 어깨 서으면 안 돼. 어깨 서으면 안 돼, 이렇게? 어깨 서으면 안 되고 최대한 내리고 여기도 당겨. 당겨, 이렇게? 그리고 충분히 배에다가 힘 줘. 와, 우리... 우와. 올라가. 우와! 알배, 어, 벌써 생긴 거 같은데? 보자. 보자. 밤에 집에 귀가를 하다가 어떤 유명인을 만났는데 그 유명인의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 어? 맞네. 아, 정답. 경찰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 미니카처럼. 조카 준다고. 경찰 재밌었는데 아니야. 아니 근데 호동이는 2019년에 엄청 좋은 일 있었나 보다. 되게 아쉬워하는데. 아직도 2019년도에 먹어야 될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는데. 스스로 돼지하기로 한 거야. 돼지. 돼지 돼지를 하잖아. 지금 아니 그 자기 누구 노래야? 아니 노래. 이거는 빈지 노래 아니야? 빈지노. 형 홍도 해봐 빈지가. 빈지노, 빈지가. 어, 빈지노 말고 빈지가 형 한 번만. 야, 어쨌든 갑니다, 야. 갑이네. 어? 지금 또? 어? 너 왜 자꾸 우리 영미 계속 쳐다본다, 너? 어찌? 넌 안 돼. 너한테 저기 뭐야. 영미 이거 줘봐라. 뭘? 그 아까 주는 손편지. 아. 오빠. 그러지 말라고. 오빠. 그러지 말라고. 아, 왜 이래. 진짜로 진행 알았어. 안 했구나. 빠비 언짜면 도움. 우린 휴대폰이 없이 몇 년을 살았어. 가족을 못 보고. 휴대폰이 뭐였지? 너 정말 한. 우리 때는 90년도에 데뷔하고 휴대폰 전 휴대폰 없었어. 뭘? 어. 그냥 늘. 그럼 매니저랑 소통을 어떻게 했죠? 매니저가 뭐야? 그때 매니저가 어디서? 매니저가 어디서? 우리는 매번 몸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음식을 막 단백질 좀. 너네는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했지만 우리는 그냥 건강이 안 좋았어. 먹지 못해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알아서 신기해. 어디 예전에 1박 촬영하고 막 그러면은 방법이 있었다. 밖에 사람도 엄청 모이고 경호원 있잖아. 그러면 뭐 승기야 먼저 나가라 이러면 걔 나가 있고 가면은 밖에 한 명도 없어 사람. 경호원부터 편집까지 다 기뻐하고 조립이나 이러고 가 되게 어색하게. 팀 뭐 해야지. 승윤이. 형이 먼저 하나 보여주고 애들 하라 그래. 내가 뭘 보여줘? 형, 신랑 입장이라도 보여주는 거야. 그게 뭐야? 야, 모르잖아, 저기 결혼 안 해서. 신랑 입장도 개구야. 과거에 사는데 미래를 바꾸려는. 와. 과거를 바꾸려고 그러고 미래를 바꾸려고 그러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 다 바꾸려고. 나는 서은이 엄마인데 사람이... 남편 바꾸려고. 내가 말했다. 서은이가 남편 바꾸려고. 야, 너 진짜 경고. 경고. 너 진짜 경고야. 아,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하늘의 조각. 뭐야? 하늘의 조각. 아, 그래서 엑소고 찬열인데 나중에는 나보다 훨씬 너 훨씬 네가 더 많을 거야. 형 또 밖에 나가 뭐 쨍깐한 거 하나 사고. 쨍깐한 거. 진짜 그런 거 같아. 나 주로 장훈이가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해? 나는 장훈이가 저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장훈이 얘기를 하고 주변에
저기 친구들 있으면은 소개시켜주지 왜?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저봐 저러면서 소개 안 시켜준다니까 찝찝한 게 있지. 그래 저러면서 소개를 안 시켜줘. 장훈이 형 매일 자기인들은 술 마시는 거 좋아해서 뭐 소개시켜봐요. 눈이 높대. 눈이 키도 엄청 높아. 안 높은 게 뭐야? 집에 건물도 높고. 노래를 제대로 하는 편인 것 같아. 막 허밍이 아니라 가사 붙여서 뭐. 발라드? 거의 발라드야. 옆에 사람 진짜 거지. 기분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앵콜 나오죠? 앵콜! 누군지 다 모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많아요. 그 뭐? 이경규 선배님이 알려준 거 있잖아요. 뱃살 이거. 이경규 선배 뱃살. 이경규 선배 뱃살. 아, 그렇게 좋대? 강호동 야, 경락. 우리 중에서 조선시대로 가면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가? 저기 장훈이는 가끔 산에서 나타난다는 거인 있잖아. 하야바. 그 산 가봤어? 한 번 나타날 거인. 하야바가 조선인. 야, 노예만 한 명 더? 한 명 더 위험해. 내가. 네 명? 아니면은 서장훈 세로로. 이 그 다들 말이 씨가 된다라는 거 뭔지 알지? 말 좀 조심해야 돼. 어. 말에 힘이 있어. 어, 내가 그거 경험을 했어. 어떤 말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야, 무대도 여러 가지인데 행사 갔어. 행사 갔는데 뭐 이러다가 회의 안 주고 특산물 주는 거 아니야? 밖에 고구마가 다시를 내줬어. 물을 줬어. 청취자가 나한테 보낸 게 뭐냐면 호동 형이 자꾸 때리는 애예요. 그 바로 밑에 깨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깨우면 안 맞는데 깨우면 맞을 거야.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깨우면 안 돼. 아니 이렇게 되던데 이렇게 그냥. 어, 진짜. 와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못생기긴 했어. 원래보다. 쌍꺼풀 날 살렸어. 아니야 쌍꺼풀 없어도 멋있어. 너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엄마랑 이제 좀 떨어져 살았잖아요. 어느 날 엄마가 1학년 때 운동회 때 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래? 제가 달리기가 빠른데 모든 엄마들이랑 빵 터졌어요, 다. 선생님들 다 웃고 난리 났어요. 1등인데 내 뒤를 쫓아올 거 아니야. 뛰고 있는데 철봉 밑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쪽으로 뛰었어요, 그냥. 운동장 안 뛰고. 엄마 쪽으로 가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엄마...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엄마 쪽에서 엄마가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막. 여기 아니라 근데 엄마한테 갔다가 엄마 아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다 따라왔어요. 서장훈, 이수근 둘이 같이 나와. 아, 아 뭐야. 야, 우리는. 야, 처음으로 세트인데. 뭐 그림을 웃기게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이거 그림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겠다. 외국에 나가서 호텔 둘이 있는데 시차가 안 맞으니까 새벽에 안 받겠대는데. 형님 저 받으시죠. 야, 안 받는다고. 안 받으신답니다, 진짜. 전화 끊었는데 바로 또 와가지고. 네. 바꾸세요. 받으시죠. 안 받아. 또 그. 내가 그래서 그 형수랑 계속 전화를 하라고. 그걸 통해 간다고.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그. 허재. 허재 감독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이구. 한 번은 받으셨어야죠. 왜 또 가만히 있냐. 사실인데. 아니, 근데 오히려 그랬던 사람은 잘 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화기 넘겨줬던 사람. 지금 터지는 거 봐. 어떻게? 야 오늘 재판. 저기요. 예. 저는 김주영 쌤이랑 저 아저씨랑 한 팀 할래요. 너 진짜 웃긴다. 가족을 버리고 김주영 쌤을 택한 거야? 재수 없어. 버리는 건 워낙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야. 깡패에서 뭐하는데? 강제에서? 수근이 어머니도 엑소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신다더노? 저희 어머니는 레드벨벳 좋아하세요. 근데 아니 호동아 얘는 집은 엄청 부잔데 너 얼굴이 왜 그래? 귀티가 안 나 얘네. 야 그래 너 너무 부자야. 일제시대 때 얘네 아빠가 일본인한테 아리가또 고자 이랬을 때. 야, 둘이 다 한번 기타.